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입니다. 만세!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잘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다시 만세입니다. 만세! 문재인이가 미쳤습니다. 며칠 전 올림픽 만찬회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문재인 씨가 이렇게 미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미친. 신영복은 간첩입니다, 간첩! 맞습니다! 간첩을 존경하는 너놈도 간첩이야! 맞습니다! 딱 끌려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탄핵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는 탄핵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짜 탄핵 돼야 될 놈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미쳐서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려고 할 때에 신학자 존 웨퍼가 나타나서 미친놈에게 운전대는 맡길 수 없다.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으면 사살해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내 마음의 심정이 존 웨퍼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옛날 말로 이 조선 백성들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 이 백성들이 언제 그랬느냐? 청일 전쟁이 그리하였고, 병자 호란이 그리하였고, 임진왜란이 그리하였고, 최근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비극적 사건인 저 6.25가 일어났을 때도 T-34 전차가 불광동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그런데 동대문 운전장에서 야구하고 있었습니다. 야구. 이게 우리 백성들의 한 가지 약점이에요. 이번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망하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입니다. 만세. 그래서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니까 오늘 예비집회인데 다음 주에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날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은 모든 백성들은 다 나오라. 다 나오라. 저는 이 집회를 뒤에서 도우면서 이번에 한 번만큼은 모든 태극기 집회, 모든 집회 3.1절날 하나만큼은 하나로 해보자! 해보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한 단체만 남았는데, 한 단체가 자꾸 딴소리 하는데, 제가 오늘 저기 기도를 세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 단체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날 조선일보 신문에 이번 태극기 집회는 모든 단체가 하나로 한다는 광고가 나갈 줄 확신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비 집회로 오셨기 때문에 한 분이 3월 1일 날 나오실 때 100명씩, 몇 명씩이요? 100명씩. 100명씩 꼭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100명씩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멘. 100명씩 모시고 오지 않는 분들은 한강에서 죽으십시오. 살면 뭐합니까? 살면 나라가 망한 뒤에 살면 뭐합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여성계를 이끄는 최고의 대표자 이혜경 대표님에게 제가 마이크를 잠깐 넘기고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도 보니까 대부분 남자들만 오셨는데 여자들이 나와야 된다. 여자들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네. 네, 여러분. 네, 아주 예쁜 우리 이혜경 대표님을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